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오늘 시사대담에서는 김병헌 소장님, 국사교과서연구소 소장님을 모시고 70년간 잘못 치러진 기념식 광복절, 이 문제를 광복절 특집으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신다고 고생 많으셨죠? 네. 이 광복절 이렇게 하면 뭐 저희들은 당연하게 광복절은 어떤 그 기본적인 인식이 있는데 오늘 그 문제를 조금 집중적으로 다뤄주실 생각이죠. 우리나라 국경일이 지금 과거에 정부 수립한 이후에는 4대 국경일이 있고 국경일과 기념일이 있는데 국경일은 중요한 부분이죠. 4대 기념일 국경일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5대로 되어 있습니다. 한글날이 포함돼서 3.1절, 그다음에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이렇게 4대 국경일에 후대와서 이제 한글날이 포함돼서 이제 5대 국경일이 됐는데 그 나머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광복절은 지금 70년 동안 엉뚱하게 행사를 기념식을 하고 국민들이 엉뚱하게 알고 있고 그리고 이 광복절 노래라든가 여러 가지에서 우리 국민들 또 교과서 뭐 그다음에 대중 역사서 모든 부분에서 이 잘못됐습니다. 그 역사가 너무 오래됐습니다. 70년 동안 잘못돼 와서 참 저도 이 역사를 전공하기 전에는 뭐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자료를 하나하나 뭔가 이상해서 추적해 보니까 아 이거는 완전히 잘못됐구나. 대한민국의 생일을 엉뚱한 날에 치렀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예. 이게 작년입니다. 제 74주년 광복절 경축식인데, 독립기념관에서 있었습니다. 저도 독립기념관 좀 있어서, 이 보면, 아, 요 자리 어딘가 금방 알 수 있는데, 3.1, 그때 광복절 기념 경축사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3.1 독립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년이 되는 올해, 광복 74주년 기념식을 특별히 독립기념관에서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광복절에 3.1 독립운동, 임시정부 수립 100년, 그리고 광복 74주년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74주년이라고 한다면 2019년도에서 74년을 빼면 1945년이 되어버립니다. 예. 그러면 광복절은 1945년 8월 15일을 기념하는 날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네. 1945년 8월 15일은 해방이죠. 예. 결국은 해방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광복절이라고 이렇게 행사를 치른 겁니다. 그리고 주관부서는 행정안전부가 이제 전담부서고 거기에 국가보훈처와 광복회가 같이 이 행사를 치르는데 광복회장이 기념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독립유공자 서훈을 하고 그러면서 기념사와 그 다음에 경축사, 기념사는 광복회장이고 대통령의 경축사에는 반드시 일본과의 관계에 대한 언급을 합니다. 특히 광복회장은 반일 감정을 조장하는 아주 좀 심한 말을 합니다. 물론 대통령 경축사에서도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에 와서는 그게 더 심합니다. 그리고 광복절 행사는 이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를 서훈하면서 서훈에 초점이 맞춰진 기념식입니다. 그러면 1945년 8월 15일 해방에 공이 있는 사람들, 그다음 그동안에 독립운동한 사람들에 대해서 서훈을 훈장을 또는 뭐 포장을 이렇게 수여하는 거죠. 근데 광복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표준국어대사전에 빼앗겼던 주권을 도로 찾음 이렇게 됐습니다. 예. 그렇다면 1945년 8월 15일은 우리가 주권을 찾은 게 아니죠. 그때는 예. 해방이 됐을 뿐입니다. 예. 왜냐하면 곧이어서 미군정에 들어갔으니까 1945년 8월 15일 해방과 광복은 다릅니다. 이 사진도 뭐 워낙 익숙한 눈에 익숙한 사진인데 그리고 주권회복은 1948년 8월 15일입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그다음에 유엔의 승인을 얻음으로써 우리가 주권을 회복한 것이죠. 1948, 5년 8월 15일은 그냥 일본의 속박에서 풀려나질 맞습니다. 뿐입니다. 그렇게 해방과 광복을 구분하시죠. 라는 이야기시죠. 예, 구분돼야죠, 당연히. 또 그렇게 구분이 됐고. 근데 광복은 결국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곧 광복이고 독립이고 건국인 겁니다. 그냥 1945년 8월 15일은 그냥 해방일 뿐입니다. 당연히 해방이죠. 예, 해방입니다. 해방은 일제의 속박으로부터 풀려났다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의 주권을 행사하지 못했죠. 예, 그렇게, 미군정이 한 예, 3년 미군정이 가까이 되는, 됐죠. 예, 만 3년 정도. 3년 가까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제헌국회가 예, 그럼 48년에 이제 제헌 국회가 생기면서, 그 다음에 대통령 그 7월이죠. 선거하고, 예, 7월요.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을, 뽑고, 7월 예. 24일 날 대통령 취임하고, 8월 15일에 정부 수립을 한 거죠.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정부 수립이라는 것은 국가의 조건인 3요소죠. 영토가 있어야 되고, 국민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되는데, 이세 가지를 운용할 수 있는 주체가 있어야 됩니다. 그 주체가 바로 정식 정부죠. 그것이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함으로써 이제 국가의 모습을 갖춘 거죠. 그래서 연말에 가서 유엔의 승인을 받고 이제 외교권을 행사하고 언제 유엔 승인이 12월 달이죠. 12월이구나. 예. 그러니까 이제 그전에도 이미 45년 8월 15일, 그 다음에 48년 7월 17일, 8월 15일, 그 다음에 12월 이렇게 그렇죠. 되네요. 그렇다고 유엔의 승인은 12월 달인데 그 이전에 이미 여러 국가에서 하나씩 승인을 합니다. 그리고 1948년 8월 15일에 정부 수립을 하고 나서 이제 나라가 이제 운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이제 우리 국경일을 제정하자. 그래서 3월 1일 기미독립선언을 기념하는 3.1절. 그다음에 7월 17일 헌법 공포 기념일, 또 8월 15일 독립기념일입니다. 이게 국무회의에 통과된 내용입니다. 8월 15일을 해방기념일이 아니라 독립기념일로 이렇게 국무회의에서 통과하고, 그 다음에 개천절은 10월 3일은 개천절. 여기서 3.1절과 개천절, 이것은 세 글자인데 나머지는 글자 수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무회의에서 통과해서 국회로 넘겼더니 국회에서는 이제 이걸 바꿉니다. 헌법 공포 기념일을 제헌절로, 제헌절로 독립기념일을 광복절로 광복절로 이렇게 바꿉니다. 그렇다면 독립기념일이면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과연 독립이었느냐? 어느 누구도 독립이라고 할수 없을 겁니다. 저기서 이제 오해가 발생했네요. 예. 차라리 그냥 미국처럼 그냥 독립기념일을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원래대로 국무회의에 통과된 대로 했으면 문제가 될게 없었죠. 좀 아깝네요. 예. 저게 그냥 독립기념일 하면 훨씬 더 명확한데. 분명하죠. 예. 예. 근데 광복이란 뜻에는 또 해방이란 뜻도 있고 자칫 서로 달리 해석할 수 있는 소지가 소지가 있는 있는 거죠. 거네. 그냥 저때 그냥 독립기념일은 예. 1948년 8월 15일로 그렇게 국무회의에서 잘한 거네요. 그런 거예요. 국무회의에서. 그리고 그 위에, 뭐, 오늘 이야기 본론은 아닌데, 위에 것도 보면 자세히 보면 좀 다릅니다, 내용이. 헌법 공포 기념일은 17일이 맞습니다. 공포했는 날은. 근데 제헌절은 헌법을 만들었다는 뜻인가 그 이전이 돼버리죠. 그렇다 하더라도 이건 뭐 그렇게 큰 논란은 없는데, 독립기념일을 광복절로 바꿔버리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이것을 달갑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승만 대통령은 광복절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습니다. 기념식을 할 때. 독립기념일이라든가 이렇게 씁니다. 그거는 이제 그분이 또 미국 교육을 받으셨기 네. 때문에 미국에는 독립기념일이 큰 행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런 그 독립기념일, 광복절 기념일 행사 때 이승만 대통령은 독립기념일이란, 아니죠. 독립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광복이라는 용어를 쓰지를 않습니다. 저는 무슨 일든 간에 저렇게 작은 일이 아주 중요하네요. 예. 용어 하나의 개념이 정확해야 되거든요. 특히나 역사. 뭐 법도 마찬가지고, 모든 생활에서 그래야 마찬가지지만은, 혼란이 안 예, 생기겠네. 혼란이 안 생깁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은,
한자를 안 하고 안 쓰고 전부 다 영어, 저 한글로 써버리니까 더 뜻이 모호해져 버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네 글자로 바꾼 국경일에 관한 법률을 제53호인데 이걸 10월 1일 날 이제 공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4대 국경일,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이 정해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정해지니까, 자, 그렇다면 이 국경일에 대한 행사 때 부를 수 있는 노래를 만들자. 국경일 노래를 만들자. 그렇게 해서 노래를 만들기 위해서 먼저 가사를 공모합니다.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이때 국경일과 국가기념일을 기념하는, 경축하는 그런 노래를, 노래 가사를 공모할 때, 이거는 4대 국경일인데 여기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새해의 날도 있었고, 그 다음에 공무원의 날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공무원들이 시무식 할 때라든가 부를 수 있는 노래, 또 새해 때 부를 수 있는 노래 했는데 지금 국경일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세 가지, 네 가지 이 4대 국경일에 대한 가사를 국민들을 대상으로 총무처에서 이제 가사를 모집합니다. 49년 10월 1일 국경일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고 20일에 그때부터 이제 한 달 정도 여유를 두고 이제 모집을 하는데 그때 광복절에 대한 모집 요강이 바로 이겁니다. 대한민국이 정식으로 독립을 선포하고 발족한 기념일. 이렇게 광복절 가사에 대한 모집 요강이 이겁니다. 대한민국이 정식으로 독립을 선포하고 발족한 기념일. 이건 48년 8월 15일이죠. 정확하게 했네. 예, 정확하죠. 독립을 선포하고. 예, 선포했어야 되죠. 45년 8월 15일은 해방이 됐을 뿐이지 우리가 주체적으로 선포하거나 그건 아니었죠. 그런데 광복절 노래를 국민들을 대상으로 공모를 했지만 당선작이 없어서 위당 경림보 선생에게 의뢰를 했습니다. 지금 가사는 4대 국경일 가사 전부 다 위당 경림보 선생이 다 저 작사를 하고 작곡은 이제 전부 다 다릅니다. 이 광복절 노래 작곡은 윤양하 선생인데 4대 국경일마다 작곡가는 다 다릅니다. 그런데 작사는 전부 위당 경림보 선생이 했는데 여기 보시면 이걸 1절입니다. 그 좀 나이 드신 분들 좀 익숙한 노래인데 저도 네. 기억이 뭐 나죠. 흙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도 춤을 춘다 기어이 보시려든 어른님 번님 어찌하리 이 날이 40년 뜨거운 피 엉긴 자치니 길이 길이 지키세 길이 길이 지키세. 여기서 이 위당 정인부 선생님께서는 한 글자 한 글자 정확하게 쓰신 분이거든요. 여기서 이 날이 40년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거는 경향신문 8월 15일인데 8월 16일자 신문인가 그럴 겁니다. 아마. 자, 당당 열국의 일원하고 저 위에 빨간 줄 친 거 보면 금일 대한민국 정부 독립선포식 1948년 8월 15일에 아, 금일이니까 이거 8월 15일자 석간인가 보군요. 경향신문. 그 다음에 옆에 사설에 보면 독립의 선포와 우리의 각오. 그러니까 이 당 48년 8월 15일의 행사가 바로 독립이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사각형 안에 있는 글을 이렇게 옮겨보면 회고하면 합병에서 독립까지, 합병은 1910년이죠. 10년. 독립까지 40년간 우리 민족은 외세의 포로가 되어 가진 포갑에 신음하여 오다가 연합국의 승리로 이 땅에서 일제를 물리치고 해방의 태양을 바라보게 되었으나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네. 합병에서 독립까지를 40년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1950년 정도 되나?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만으로 하면은 만으로 하면 35년하고 33년하고 하면 8년이 되어버리는 38년이 되어버리는데 네. 해수로 일제 36년, 미군정 4년 이렇게 하면 40년이 되고 40년이 되구나. 합병부터. 그럼 정확하게 저것도 이제 기본적으로 48년을 본 거예요. 그렇죠. 가사를 위당 정인부 선생님께서는 가사를 지을 때 작사를 할 때 48년을 염두에 두고 한 거죠. 그리고 해방 기념가라든가 따로 있습니다.
그때 재벌님. 요즘에 저렇게 초등학생들이 다 가르칩니까? 저 광복절 보고. 안 가르치는 것 같아요. 국가 경축일 행사 때 잠시 부르고 그런데. 우리는 저렇게 어릴 때 배워가지고 예, 교과서에도 나왔으니까. 머릿속에 아주 확실하게 네. 다시 만져보자 그게 그냥 그렇죠. 그러니까 어릴 때 그런 걸 배우는 게참 예, 중요하네요. 중요하죠. 머릿속에 각인이 돼 있으니까. 그러면서도 그때 이 날이 40년이 무슨 의미는 몰랐죠. 모르죠. 가르쳐 주지도 않고. 예. 그런데 또 이거 이 신문에 보면은 여기도 보면은 동아일보인데 이번에는 4년 전 오늘 일제로부터 해방되자 이때 4년이라고 얘기해요. 민족의 광명을 찾고 이게 광복이거든요. 강복이. 자, 악정고투한 바 우리의 염원이 감천되어 되어 오늘의 서광을 보게 되었다. 이렇게 일제로부터 해방 이후 광명을 찾은 날까지 4년으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해수로 하는 것이 그냥 일반화되어 있었던 그런 경우죠. 또 돌이켜보 일제로부터 해방되어 국민정부의 수립을 보게 된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지나간 과거를 회고컨대 우리가 4년간 걸어온 길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날이 40년이라는 것은 해수로 일제 36년과 미군정 4년을 더한 겁니다. 그렇다면 일제 36년이라는 것은 한일 합병, 1910년부터죠. 그래서 1910년 합병부터 40년은 1948년. 그래서 이 광복절 노래는 결국 1948년 8월 15일을 기념하는 노래입니다. 광복절은 또 그날을 기념하는 날이고. 이게 분명합니다, 이게. 저렇게 이제 오해가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그냥 독립기념일이라고 하는 게참 좋겠네. 이제 이것이 인식이 확산되고 광복절이라는 용어는 더 이상 쓸 수가 없겠죠. 왜냐면 만약에 이것이 사회적 문제가 되면 문제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앞으로는. 물론 그러면은 이게 생일날이니까 뭐든 정확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확히 해야죠. 그런데 광복절이라는 용어를 계속 사용하는 것은 벌써 그 언어가 갖고 있는 선입견이 있기 때문에 광복이란 것은 기본적으로 해방하고도 이렇게 좀이 얽힐 수 있는 그렇죠. 가능성이 높네. 제가 볼 때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해방이 됐을 때는 국민들이 굉장히 환호를 했단 말이죠. 네. 그런데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은 국가 행사였는데, 일반인들은 그렇게 뭐가 있었는지도 모를 수 있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신문으로만 보도됐으니까, 그 맞습니다. 당시에는. 해방 때는 뭐 전부 다막 빛이 거리를 나오고. 쏟아져 나오니까, 광복은, 와, 우리가 빛을 찾았다 하면, 45년 8월 15일을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죠. 그래도 이제 그게 생일이라는 것은 중요하지 중요한, 않습니까? 예. 근데 광복절을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은 이걸 바꿔야 된다면 광복절을 쓸 수가 없게 됩니다. 왜냐면은 작년에가 광복 74주년이죠. 그런데 올해가 75주년 아닙니까? 근데 광복절이라는 것은 45년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원래가 75주년이 되는데 48년을 기준으로 해버리면은 72주년이 돼버리죠. 그러면은 아 이제 고치자 해서 작년에 광복 75주년 했는데 원래 광복 72주년 다시 내려가면은 그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독립기념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독립기념일로 돌아갔을 때는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지금 천안에 있는 독립기념관이 사실상 반일 교육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핍박당했던 과거를 회상하는 장소가 되어 있는데, 독립기념일이, 48년 8월 15일이 독립기념일이라는 것이 국민에게 인식되면, 그 독립기념관도 결국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기본 모토로 한 그런 기념관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게 광복절이 어긋나면서 이상하게 돼버린 거죠. 그리고 1945년 8월 15일은 그 당시에도 해방기념일이라 그랬습니다. 또 해방기념가도 있고. 또이 말이 맞죠. 해방기념일인데. 예. 해방기념일, 그렇게 저렇게 명확하게 해방기념일, 독립기념일 이렇게 했으면 예, 문제가 그러면 없을 참 텐데. 문제가 없는데 그 모든 게 용어 같은 게 틀어지면서 어려움이 예.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 생활 속에도, 생활 속에서도 예. 용어의 개념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뭐, KBS에서
노량진 얼마 안 되는데, 노량진에서 뭐 음식 무슨 방송하면서, 아, 이 생선은 방금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공수해 왔습니다 하는데, 공수는 공중수송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방송을 하고, 그 다음에 요즘에 뭐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회담을 돌입했습니다 하는데, 돌입은 갑자기 들어가는 걸로 준비되지 않는 상황이 돌입이거든요. 근데 요즘 언론에서 돌입이라는 용어를 너무나 쉽게 씁니다. 사회가 혼란해지면은 언어가 흔들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뭐이 속어를 쓰거나 아니면은 단축을 쓰는 그런 것 자체가 그렇죠. 문화지만 그렇게 좋은 가치가 언어라든가 뭐 예, 이상하게. 언어가 흔들리니까. 그 다음에 세대 간의 언어의 그 소통이 잘안 되고. 예.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교과서라든가 모든 데 이제 혼선이 오게 됩니다. 그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6.25 전쟁에서 1945년 8월 8.15 광복이라고 이렇게 교과서,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에. 그리고 독립을 위한 우리 민족의 노력과 연합국의 제2차 세계대전 승리로 꿈에 그리던 광복이 찾아왔다. 문장이 안 맞죠. 독립을 위한 했으면 독립이 찾아왔다고 해야죠. 하지만 우리 민족은 광복을 이룬 지 얼마 되지 않아. 이 광복 1945년 8월 15일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광복 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는 과정이 지니는 의미는 무엇일까? 그러니까 광복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다르다는 겁니다. 여기는 이렇게 초등학교 교과서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니까 그이 집필자 부산교대 한춘희 교수가 답변을 못 합니다.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니까. 그리고 이 문장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교과서에 이렇게 독립을 위한 우리 민족의 노력, 그런데 광복이 찾아왔다고요. 해방이 찾아왔다고 해야죠. 해방이 찾아왔지만 우리는 독립을 하지 못했다. 이렇게 가야죠. 아직은. 그렇게 명확하게. 8.15 광복의 과정을 알아봅시다. 연합국이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우리나라는 1945년 8월 15일 광복을 맞이했다 했는데, 그 옆에 날개에 보면 광복, 다른 나라에 뺏긴 땅과 주권을 도로 찾음, 이렇게 해놨어요. 1945년 8월 15일에 주권을 찾은 거 아니니까. 찾았다고 이렇게 아이들 교과서에 가르칩니다. 찾은 게 아닌데. 예, 찾은 게 아니고, 그러면 미군정이라든가 이게 의미가 없죠. 예. 여기 날개에 또 이렇게 돼 있고. 근데 여기 보면 1958년 이제 정부 수립 10년 뒤에 이 신문에 보면 건국 10년 특집에서 독립 전야의 역사적 배경에서 1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이렇게 신문에 특집으로 실었는데, 저게 여기 몇 보면, 년 신문입니까? 예? 몇년 신문입니까? 1958년. 48년이니까 10년 전이면 예, 48년이네. 48년. 근데 여기 박스에 보면, 네모 칸 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정부 수립 후 오늘날까지의 10년간을 신생 대한민국, 신생 대한민주 한국의 유년기라고 한다면, 8.15 해방으로부터 정부 수립까지의 3년을 실로 조국 광복을 위한 진통기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정부 수립까지의 3년은 광복을 위한 진통기, 결국 48년 8월 15일 광복을 위한 진통기였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8.15는 1945년 8월 15일은 해방, 48년 8월 15일은 광복,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이 신문에서. 그런데 표준국어 대사전 보면 여기 또 이제 혼란스럽습니다. 여기는 맞습니다. 지금 해방, 구속이나 억압, 부담 따위에서 벗어나게 함돼 있죠. 그런데 역사적으로는 1945년 8월 15일에 우리나라가 일본 제국주의 강점에서 벗어난 일, 맞는 이야기죠, 이거는. 이거는 정확하게 서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이제 문제입니다. 광복, 뺏긴 주권을 도로 찾으면 여기도 맞습니다. 그런데 광복절, 우리나라의 광복을 기념하기 위하여 제정한 국경일, 1945년 우리나라가 일본 제국주의자들에게 뺏겼던 나라의 주권을 다시 찾은 날로 8월 15일이다. 전부가 다 잘못됐구나. 이 표준국어 대사전입니다, 이게. 국립국어원.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계속 이게 1945년 8월 15일 주권 회복했느냐? 이게 서술이 안 맞지 않느냐? 1945년 아까 해방이라고 분명히 그렇게 해놓고 이건 또 뭐냐?
그럼 해방과 광복이 같은 거냐? 했더니 한다는 이야기가, 제가 민원을 좀 수없이 했던 이야기가, 우리는 역사적 자료를 가지고 서술할 뿐이지 거기 내용에까지 우리는 관여 안 하지 않는다. 아니 국립국어원에서 표준국어대사잖아 이렇게 정리가 안 되면서 무슨 역사학계에 그걸 따지고 있는 그런 핑계를 대고 있느냐. 자기네들 책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대한민국 표준국어대사들입니다. 표준국어대사전이 잘못 쓰여져 있으면 고쳐야죠. 고쳐야죠. 그런데 뭐 자기네들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해방을 기념하기 위하여 제정한 국경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45년은 해방기념일, 48년 8월 15일은 독립기념일. 이렇게 가야죠. 그런데 여기는 광복절해서 이렇게 45년 기념하면은 결국 광복과 해방이 같은 뜻이라는 거죠. 그럼 광복은 주권을 찾았다는 뜻도 되고 해방도 주권 찾았다는 거고 이게 혼란스럽죠. 그 어떻든 간에 분명한 건 1945년도에 주권을 찾은 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렇죠. 그냥 해방이 됐고 해방이죠. 그다음 민구정부의 3년을 거쳐가지고 그렇죠. 48년에 대해서 이제 주권을 찾은 거죠. 예. 네. 영토하고 국민의힘 다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온전한 국가를 갖춘 거죠. 국가를 구성하는 3요소를 네. 우리가 갖게 됐습니다. 네, 갖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 틀린 거죠. 그 표준국어대사전이 잘못됐다는 건 상당히 국립국어원이 그걸 고쳐야 되는 거예요. 이거 말고도 몇 군데 있습니다. 지적해도 저 신라시대 걸 가지고 지적을 해도 이 사람들이 우리 잘못이 없다고 그런다. 아마 표준국어대사전의 오류를 지적한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아마 한국민족문화 대백과 사전 여기도 참 기가 막히는 데입니다. 여기도 지난번에도 민족문화 대백과 사전 오류를 많이 이야기했는데 광복절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광복된 것을 기념하고 1948년 8월 15일 임시정부 법통을 개정한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경축하는 이 두 개를 기념한 날로 또 서술해 놨습니다. 여기는 또 무슨 기념일을 두 개를 기념합니까? 그것도 3년 터울로. 그래서 말이 안 된다 이거는. 그런데 보면 여기 이제 조금 전에 읽은 거는 정의 아래 있는 거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사진 아래 보면 1945년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광복된 것을 기념하는 날이 또 광복절이라고 또 해놓은 거예요. 아래 위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백과사전 편찬실에 민원도 넣고 전화도 했더니 아니 어떻게 아래 위가 서술에 닿냐 했더니 문제없대요 또 이 사람들이. 그래서 전화를 해서 광복과 1945년 8월 15일이 우리가 광복절이라고 할 수 있느냐 광복이냐 그랬더니 전화를 통하는데 광복이 맞대. 아니 광복이 뜻을 아느냐 그 뜻을 알아서 뭐 하느냐 아니 뜻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지요 그랬더니 대뜸 한다는 소리가 말장난하지 마십시오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아니 내가 왜 말장난이냐 그랬더니 지금 말장난하고 있는 겁니까? 말장난하지 마십시오. 국가기관에 대고 이렇게 또 이야기해요. 그래서 참 답답한. 그리고 또 이제 중요한 데가 국가기록원입니다. 행정안전부 산하에 있죠. 국가기록원에 보면 세 군데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국경일과 법정기념일에는 잃었던 국권을 회복하고 광복절 제정 이유입니다. 이게 잃었던 국권을 회복하고 대한민국의 정부 수립을 경축하며 독립정신의 개성을 통한 국가 발전을 다짐하기 위함이다 했는데 얼핏 보면 문장이 되는 것 같은데 문장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뭐뭐 하기 위함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뒤에 거는 대한민국의 정부 수립을 경축하기 위함 하면 됩니다. 그런데 잃었던 국권을 회복하기 위함입니까? 이게 광복절 제정이? 아니죠. 아니죠. 이런 식으로 써놨습니다. 그나마 여기 대한민국이 정부 수립을 경축하기 위함이라고 들어가 있죠. 이거는 국가기록원에 있는 국경일과 법정기념일에 있는 광복절 설명이고 그 다음에 기록으로 만난 대한민국에는
광복절은 1945년 8월 15일 국권을 회복한 경사스러운 날을 경축하고 기념하기 위한 날이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국권을 회복한 건 아니잖아. 아니죠. 또 다른 데가 있습니다. 세 군데. 8월 15일 광복절은 잃었던 국권을 회복하고 1945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경축하며 독립정신의 개성을 통한 국가 발전을 다짐하기 위해 1949년 제정된 국경일이다. 저기도 이제 굉장히 혼선을. 혼선을. 예. 1949년 제정된 국경일에 나온 그 광복절은 독립기념일이고 1945년, 48년 8월 15일을 기념한 날이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은 국가기록원에 있는 기록조차 세 군데가 다르다. 통일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게 말이 되냐, 이게. 국가기록원의 공식적인, 그리고 공신력이 있는 기관에 이게 뭐냐. 했더니, 이렇게 답이 왔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에 해당 이것을 통일시키라고 했더니, 이에 해당 사항권의 설명을 백과사전, 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세시풍속사전, 두산백과, 여기서 수준이 드러나 버립니다. 이 사람들 이걸 그 근거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국가기록원 자료 다음 2, 3차 자료인데 예. 기본이 안 돼 있어요. 국가기록원이 가장 기본인데 예, 저들이 잘해놔야지. 저들이 과거에 있는 문서를 뒤져가지고 해놔야지. 1948년 9월달 그때 또는 10월 1일에 공포된 법률 그런 걸 가지고 이야기해야지. 2, 3차 자료인 백과사전 한국 세시풍속사전, 두산백과 여기 다 틀린 건데 이걸 가지고 그런데 정의된 내용을 참고하여 잃었던 국권을 회복하고 대한민국의 정부 수립을 경축하며 독립정신의 개성을 통한 국가 발전을 다짐하기 위한 날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서로 다른 게 지금 이거 하나로 통일이 되었습니다. 이거 하나 통일시키는 데도 제가 그렇게 애를 먹고 통하고 한 번 더 해보시죠. 그거 한 번 더 읽어보시죠. 어떤 거요? 사람들한테 지금 한 거. 예. 예. 해당 3건의 설명을 백과사전,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세시풍속사전, 두산백과 등에 정의된 내용을 참고하여 잃었던 국권을 회복하고 대한민국의 정부 수립을 경축하며 독립정신의 개성을 통한 국가발전을 다짐하기 위한 날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아까 서로 다른 것들이 이걸로 하나의 통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다행이네요. 근데 저런 문장에다가 그냥 독립이라는 그런 걸 했으면 훨씬 더 그러니까요. 그런 예. 걸 그럼 훨씬 더 명확해 가겠네요.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경축하면 이거라도 그나마 동 달리 이야기하면은 뭐 독립 기념일 독립 기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독립을 기념하는 날 날입니다. 가야 되는데 예, 그렇게 딱 해주면 명확하게 사람들이 이것도 힘들었는데 앞에 내용 틀린다고 했더니 이게 왜 틀리냐고 국권을 회복하기 위함 아니 국권을 회복했는데 무슨 또 회복을 하기 위함이냐고 그러다 그 뭐 이해를 못하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에 있는 자료는 하나로 통일됐습니다. 그런데 행정안전부 장관 직속에 의정관이 있습니다. 의정관이 국경일 행사 이런 걸 담당합니다. 거기에 있는 자료가 또 있습니다. 광복절, 잃었던 국권의 회복을 경축하며 하고 독립정신의 개성을 통한 국가 발전을 다짐한 이게 어떤 날일까요, 이게? 국권을 회복했으면 당연히 48년이 돼야 돼.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질의를 했죠. 잃었던 국권 회복을 경축한다? 이게 어떤 날이냐 했더니 당연히 국권을 회복한 1945년 8월 15일이라고 답변해 왔습니다. 그건 아니지. 그래서 제가 무슨 소리 하냐 지금. 야, 저렇게 이제 그 시점을 이렇게 잘못해 놓으면 국가 기념식 같은 것도 다 해가 다 틀려가지고. 그러니까 근본 없는 나라예요 이게 지금. 근본 없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읽었던 거 다시 읽으면. 잃었던 국권의 회복을 경축하고 독립정신의 개성을 통한 국가발전을 다짐함. 독립정신의 개성을 통한 국가발전을 다짐함. 이거는 사실상 광복절 제정 이후에 들어가는 내용이 아닙니다. 훗날 헌법에 들어가는 걸 가지고 괜히 또 살을 붙여놓은 거고 중요한 건 앞입니다. 잃었던 국권의 회복을 경축한다면 국권 회복은 결국 48년 8월 15일이죠.
그래서 국가기록원에 있는 세 군데 있는 서술과 이 서술에 근거하면 명백하게 1948년 8월 15일을 기념하는 날이 광복절입니다. 그렇다면 행정안전부에는 이 설명, 이 서술에 근거해서 행정 행사를 치러야 됩니다. 근데 문재인 정권이 들어와서는 1945년 8월 15일을 기념하는 날로 광복절 행사를 치른 겁니다. 근데 사실 이 혼란은 이승만 정부 때부터 이미 시작된 겁니다. 그렇습니까? 네. 1949년 10월 1일 법률이 공포되고 나서 이듬해 8월 15일 행사를 치러야 되는데 무슨 일이 터졌습니까? 49년 10월 1일 국경일에 관한 법률이 공포됐는데 이듬해 되면 1950년 아닙니까? 예. 이제 혼란이 와버린 거죠, 이제. 6.25 때 행사도 제대로 치르지 못하고. 그러면서 동아일보 기사가 51년도 되면 이제 오보를 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신문도 마찬가지, 매일 신문도 그렇고 오보를 합니다. 그때는 이제 광복절을 1945년 8월 15일을 기념하는 날로 사고. 51년이니까 광복 6주년을 해버립니다. 이제. 그냥 오보를 해버리죠. 그 언어 자체가 광복절이란 것 자체가 굉장히 혼란스럽기 혼란스러운 언어이기 때문에 때문에. 예. 저게 참그 인간이 갖고 있는 인지 능력을 미뤄보면은 아예 그 언어 용어 자체를 잘못 선택했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독립기념일을 한 거를 그대로 갔어야 되는데, 그러면 참 좋았을 건데. 예, 이런 혼란이 안 생길 그건 텐데. 매약한데, 언어가 참.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광복절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1949년, 48년이니까 49년에 가서는 민국 건설 제1회 기념일로 이렇게 이름을 정합니다. 광복절 하지 않고. 물론 49년 때는 아직 광복절이라는 이름이 제정되지 않았죠. 8월 15일이니까 이때는. 이때 민국 건설 제1회 기념일로 이렇게 제정을 하고, 그 다음에 53년에 가면은 독립경축 기념일로 이렇게 이름을 합니다. 근데 그 1953년에 7월 14일 되면 무슨 일이 있냐면 국무회의에서 광복절 제8주년 및 정부 수립 제5주년 기념 국민행사 지도 요강에 관한 건을 의결합니다. 이때 이걸 분리시켜버린 거죠. 잘못한 거죠, 이때. 광복절 제8주년 했으니까, 53년이니까, 45년을 기념하는 걸 이때부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공식화시킨 거죠. 근데 뒤에 거는 또 정부 수립 제5주년이니까 예, 그렇게 돼요. 48년이지 예. 않습니까? 여기서도 광복과 정부 수립은 다르다고 본 거죠. 이 당시에도 국무위원들이. 그 정확한 거죠. 이거는 지금 정확하지 못한 거죠. 뒤에 광복절. 정부 수립 5주년은 맞죠. 근데 앞에 거는 해방 8주년이 맞죠. 해방 8주년 해야겠네. 예. 자, 이렇게 혼란이 되니까 2011년 보도 자료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국가기록원 8월 이달의 기록 온라인 서비스 기록을 통해 본 광복절과 정부 수립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이 바로 국가기록원 공개 서비스과 작성과가 그렇고 뭐 나머지는 볼게 없고 행안부 여기 보면 광복절에 대한 설명을 해놨습니다. 광복절은 일제 강점으로부터 자주 독립을 기념하기 위해 자주 독립했다고 여기 써버립니다. 1945년 8월 15일. 1949년 10월 1일 국경일에 관한 법률 제53호를 제정. 이렇게 했는데, 이때는 1945년 8월 15일을 기념하는 날로 법률 제정한 게 아니죠. 여기 틀렸습니다. 이게 도대체가 맞는 데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정부 수립일은 정부 수립을 기념하기 위해, 그러니까 2011년도에도, 광복과 정부 수립을 따로 본 겁니다. 그러면서 이 서술 자체를 틀리게 했고,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보냈더니, 뭐 횡설수설하는 답변이 와서, 지금 무슨 말을 하느냐고, 내가 저, 나 지금 무슨 답변을 한지 내가 이해를 못하겠다고 설명해달라고 전화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 그렇게 해서 박근혜 정부 때도 마찬가지 광복절과 정부 수립을 따로 기념을 했습니다. 근데 문재인 정부는 2017년도는 정부 수립은 빼버리고 그냥 광복절만.
72주년, 광복 해방 기념하는 것만 해방 하고, 기념일을 했구나. 2018년도는 광복절과 정부 수립 70주년 해서 하고, 그리고 작년에는 또 그냥 뒤에 정부 수립은 없고, 74주년 광복절로 그럼 했습니다. 문정부도 막 헷갈려 하는 거네요. 헷갈려 하는 거네요. 그렇죠. 72년 광복절 했다가 73주년 광복절 및 정부 수립 70주년 했다가. 그런데 광복절은 분명한 거는 1945년 8월 15일을 기념하는 걸로 계속 정교가 이어졌죠. 됐네요. 그런데 광복절은 정부 수립을 기념한 날이다. 그리고 8.15 해방에 이제 치중을 하면서 이제 대한민국 정부 수립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정부 수립은 광복절이 아니고 광복이 아니고 건국이 아니라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의 시각은.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시죠. 대한민국 정부 수립은 광복도 아니고 그다음에 건국도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뭐 건국이 언제란 말입니까? 건국 그게 1919년이라고 1919년이라는 그러잖아요. 거죠. 예. 문재인 또 건국은 1919년이라고 지난번에. 정신 나간 이야기 그래서 같은데. 지난번에 1919년이 무슨 3.15 기념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1919년 4월 11일 상해 임시정부 그건 수립을 아니죠. 그건 말이 안 되는 뭐 거죠. 영토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국민도 없고 그래서 지난번 제가 주권도 없고 한데. 말씀드렸죠. 그럼 1949년, 아니, 19년 4월 11일 건국을 했으면 우리가 주권이 있고 독립국가고. 그런 주장을 누가 뒷받침합니까? 당국대 한시중 교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1919년 4월 11일에 우리가 건국했으면 나라 꼴이 갖춰졌다는 거, 저, 진 건데, 독립을 한 건데, 그럼 그 이후에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은 전부 국가 전복 세력이냐?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정부의 역사관에서 보면은 기본적으로 건국일을 1919년으로 보네요. 1919년에 상해 임시정부 네. 수립으로. 야, 굉장히 큰 차이네요. 큰 차이인데, 결국, 왜 그렇게 되느냐? 이승만 대통령 부정이죠. 모르겠대. 당신은 꼴 보기 싫다 이야기는. 그러니까 모든 게 이승만 대통령을 피해가기 위해서 간 거예요. 근데 상해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이 이승만. 이번에 내일 인복일 과거의 조선일보 주필을 모시고 같은 시간에 6시에 그분이 이승만에 대해서 그 세군 책을 썼죠. 그래서 한번 모셨는데, 야, 그참 이승만이 왜 그렇게 싫어하죠? 이번에 2년 통일방해 세력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통일방해 세력. 통일방해 세력이기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을 싫어하구나. 그러니까 그래, 그런 북한하고 있는 시각이 이인영 씨도 갖고 있다는 이야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김구가 더 낫다고 한다, 그런 시각이. 김구를 국부라고 이야기하는 이인영 참 그거 듣고 충격이었는데 김구는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한 사람이죠. 어떻게 국부입니까, 그게? 그리고 임시정부라는 것 자체가 미군정으로부터도 인정을 못 받았지 않습니까? 개인자격으로 귀국하고 했는데. 그러면서 1948년 건국 부정, 또 이승만 부정이 핵심입니다. 가장 핵심이구나. 그게 핵심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1919년 건국론은 기본적으로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대통령을 피해가자 피해가 인정하고 싶지 않다. 네네. 그렇게 해서 모든 게 1919년이네요. 그러면서 작년 제74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문재인은 광복은 우리에게만 기쁜 날이 아니었습니다. 청일전쟁과 러일전쟁, 만주사변과 충일전쟁, 태평양전쟁까지 60여 년간의 기나긴 전쟁이 끝난 날이며 동아시아 광복의 날이었습니다. 이 횡설수설이죠, 이게. 일본 국민들 역시 군국주의의 억압에서 벗어나 침략전쟁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이런, 여기 또 해방이라 했다가, 앞에는 광복이라 광복이라 했다. 했다가, 이게 지금 이그 연설문을 작성한 보좌관인가 뭐 있겠죠. 연설 전문, 보좌관. 담, 담당 보좌관이 있을 텐데, 이런 것이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오로지 북한과 연결되고, 일본은 비토하고, 일본은 반일 감정, 무조건 일본은 나쁜 나라.
이겁니다. 문 대통령도 무슨 뭐 특별한 생각이 있었다기보다도 뭐 연설 보좌관들이 써준 거또 본인이 갖고 계시는 그런 뭐 기본적인 생각을 합쳐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대통령 정도 되면 국가관이 확실해야죠. 보좌관, 제가 생각한 건 보좌관 탓할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대통령 스스로가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 되고, 국가에 관이 있어야죠. 근데 철학이 있어야 되고. 보좌관도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역사 인식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저렇게 썼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그리고 대통령이 확실한 국가관이 있으면 그런 사람에게 일을 시킬 거 아닙니까? 다 유유상종이죠. 유유상종. 그리고 2015년 역사교과서 국정화 지어진 문화재에서는, 문 대통령이 말씀하신 거. 예, 비닐 우이 있고 한 말입니다.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이 건국되었다는 주장은 우리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반헌법적이고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부정하는 반국가적인 주장이고 북한을 이롭게 하는 이적, 바로 이적 행위입니다. 이걸 용납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연설 보좌관 작업이 아니고 이건 본인 결국은 이야기. 문 대통령이 갖고 있는 시각이 네, 이렇습니다. 결국은 1948년 8월 15일 날 대한민국 건국론을 전면적으로 네, 부정하신 거예요. 부정합니다. 완전히. 그러니까 나라가 이렇게 혼란스럽습니다. 근데 이런 그 이론을 제공하는 교수가 책을 보면 그 사람이 횡설수설하고 있으니, 현직 대학 교수라고. 그리고 작년인가 그렇죠? 현직 대통령으로 8.15 광복절 행사 전에, 이전에 행사 날 백범 묘역을 참배했습니다. 건국을 부정한 사람인데. 왜이 자리에 가야죠? 저는 참 이해할 수 없는, 그야말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이렇게. 이런 걸 보면서, 야, 이렇게 역사에 대해서 무지할 수 있느냐. 가려면 이승만 대통령 묘소에 가야죠. 안 가려면 안 가버리든가. 전번에 그 이제 여기 류건일 옛날에 예. 조선일보 주필 모셔가지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걸 이제 대한민국 건국 과정에서 이저 남한 단독 정부 수립 같은 부분이나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김구 선생이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을 가졌다고 그 이제 부정적인데, 문헌을 예, 이야기하시던데 그렇죠. 부정했죠. 어쨌든 이렇게 북한하고 연정을 하거나 뭐 그렇게 돼야 된다 이런 거죠. 북한에 이용당한 거죠. 그리고 광복절 노래를 부르는데, 광복절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독립, 건국을 기념하는 날인데, 해방을 기념하면서, 건국을 기념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광복절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기념하는 날인데, 지금 해방을 기념한다는 게 머리에 딱 박혀 있지 않습니까? 49년 8월 15일을 기념하는 날로 예. 간주를 하는 거네요. 예. 그러면서, 이제 해방을 기념하는 행사를 치르면서, 정부 수립을 기념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정말 부끄러운 대한민국의 오늘 그 현실입니다, 이게. 그야말로 근본 없는 나라가 돼버린 거죠. 생일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그렇죠. 생일이 1919년이 아니고, 생일이 1945년도 아니고, 48년이죠. 생일은 1948년인데, 네. 거기에서 이제 혼선이 그런데 많습니다. 이제 1919년 건국론을 주장하다가 뭐 건국 100주년, 2019년 건국 100주년 하다가 뭔가 안 맞으니까 이제 입에 쑥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냥. 건국 100주년 이야기를 안 하고, 이제 임시정부 100주년 그런 이야기만 계속 하죠. 이제는 염치가 있기는 있는가 봐요. 다행이네. 그리고 함세웅 이런 사람들, 항일 독립선열 선영단체 연합회장, 작년인가 그럴 거예요. 향군과 김진호 향군 회장은 광복절 행사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해달라. 이 사람이 바로 광복회 의원이거든요. 광복회 핵심이거든요. 광복회. 근데 함세훈 신부는 왜 저기 계시죠? 아, 이거는 그게 아니고, 따로, 작년 광복절 행사 이전에 따로 기자회견을 해서, 향군과, 그 다음에 김진호 향군 회장
광복절 행사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해달라. 왜냐면은 처음에 말씀드렸죠. 행안부와 보훈처와 광복회가 광복절 행사를 하는 거죠. 그런데 광복절 행사에 행사라는 것은 이 사람들, 광복회의 자기네들 잔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1945년 8월 15일 기념하고 자기네들 행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네들 잔치라고.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죠. 나라 전체가 그렇죠. 우리. 국가가 건국된 걸 기념하는 그렇죠. 날이지 않습니까? 정부수립 기념일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았다면 함세웅 이 사람, 김원웅이라든가 이런 소리 절 아무 말을 못하죠. 근데 지금 뭘 무지한 거죠. 광복절이란 개념을 모르구나. 모르고. 그래서 광복회, 향군에서는 광복회관 앞에 가서 시위도 하고 그랬는데, 결국 광복절은 1948년 8월 15일 정리하면, 8월 명확해. 15일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광복절이. 그리고 독립이나 광복이나 건국은 전부 동의어다. 표현을 달리 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독립기념일이라고 할수 있고 예. 또 광복절이라고 할수 있고 또 광복기념일로 할수 있고 또 건국기념일로 건국기념일을 할수 있고 예. 저게 가장 명확한 네, 정의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저걸 주목하시죠. 저게 가장 명확한 정의인데 45년 8월 15일은 해방이 된 날이니까 그걸 오늘 소장님이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겁니다. 근데 1945년 8월 15일 해방을 기념하는 날이 광복절이라고 되어 있는 문헌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죠. 그건 해방 기념일이고. 그렇다면 2020년 올해는 해방 75주년이고 광복. 광복 72주년입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뭐 독립 그러면 나중에 문제가 생긴다면 결국 문제 생겨야 됩니다. 이거는 바로잡지 않으면 계속 혼란이 될 겁니다. 해방과 광복을 확실히 구분했어. 예. 그냥 45년은 해방, 그다음에 48년은 독립 이렇게 해버리면 명확해 좋은데, 버려요. 예. 근데 광복을 또 없애기가 힘들면은, 예. 그러면 두 개로 쓰면 되지 않습니까? 광복절 가로 열고, 독립기념일 가로 닫고 이렇게 또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해방과 독립의 의미가 이제 이 방송을 들으신 분, 끝까지 들으신 분은 이제 분명해질 겁니다. 예. 그리고, 1948년 8월 8월 15일 15일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 기념일이 바로, 광복절이고, 독립기념일이고, 건국기념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행사 주관을 행안부, 국가보훈처, 광복회는 여기 끼어들면 안 되죠. 국가보훈처도. 보훈처는, 그 행안부가 주관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경축사는 대통령이 하고, 기념사는 3부 요인 중에 대법원장, 국회의장, 이런 분들이 경축사를 해야 됩니다. 왜? 대한민국 건국이거든요. 제헌 헌법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제헌 국회를 열었고 하기 때문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은 경축사하고 대법원장은 제헌의 의미로서 기념사하고 그 다음에 제헌 국회를 연 국회의장이 또 기념사하고 그 다음에 건국 유공자를 서훈해야죠. 독립운동가만 서훈할 게 아니라 건국 유공자에는 물론 독립운동가들도 들어가죠. 당연히 포함하지만 다 포함되죠. 모든 게 1910년부터 1919년 기미독립선언 이후부터 계속 독립운동했던 사람들은 모두 다그 대한민국 건국 유공자들이죠. 백범 김구도 건국을 방해했지만 독립운동했다는 것 자체로서는 건국 유공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국 유공자를 서운해야죠.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 건국 1948년 8월 10일, 15일, 건국과 미래 발전에 초점이 맞춰진 그런 기념식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나라의 정통성을 세우는, 정체성을 확보하는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시작점을 바로 정해야 되니까. 가로잡아야 됩니다. 이게. 그 우리가 예를 들면 뭐 도로판을 볼 때라도 시작점을 항상 명확히 하지 않습니까? 네. 강도 그렇고 그럼요. 강의 시원이 어디부터 출발하냐. 정확해야죠. 그래서 이제 거기로부터
몇 킬로미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좀 아쉽네요. 경부고속도로에서 시작점은 누구는 양재동으로 하고, 누구는 시청 앞으로 하고, 그렇게 하면 그런 꼴이 혼란스럽죠. 지금 이제 일어난 예, 거네요. 혼란스럽죠. 예. 근데 이거는 그야말로 우리나라 국가의 정체성의 문제거든요. 솔직히 저는 외국에서 이런 거 알까 봐 겁이 납니다. 그렇죠. 생일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정체성 가운데 하나고, 그러니까요. 도로든 강이든 나라든 아니면 한 인간의 생일이든 간에 그게 출발점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그 출발점이 지금 이렇게 이제 오늘 김 소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게 보통이 아니구나. 그 이제 오늘 그 김나그네님이라는 분이 광복절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냥 건국일이나 독립이라고 썼으면 예, 좋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놨네. 그 이분도 꼭 같은 애로를 갖고 예. 예. 있었던 거냐. 광복이란 거. 광복이라는 말에서 혼선이 혼선 생길 수 생기니까. 있고, 또 사람마다 서로 다른 해석이 가능해 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혼란이 생겨서, 또 건국 논쟁이 일어나고, 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남북 관계, 일본 관계, 특히 광복절 행사를 바로잡지 않으면은 한일 관계가 이렇게 개선되기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광복절 행사에 나오는 광복회 회장 기념사에 꼭 반일 감정을 조장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큰 문제입니다. 제 이야기는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마무리입니다. 어쨌든 보통 문제가 아니네요. 예. 전체적으로 보면은. 근데 다른 사람마다 사료를 가지고 이렇게도 해석하고 저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다라는 사료가 있는 게 아니고 해방을 기념하는 날로 광복절이라고 한 사료 자체가 없습니다. 있을 이유도 없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무회의하고 그다음에 국회 통과 자료, 광복절 노래 제정 공모 과정에서의 광복절에 관한 공모 요강 이것만 보더라도 이거는 분명하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기본적으로 이번 건도 보면은 그 건국 과정에서 국무회의는 결정을 참잘 내렸네요. 그렇죠. 예. 정확하게 예. 국무회의가 아까 내렸던 것이 독립기념일. 독립기념일. 그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서 오래 생활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예. 1948년 8월 15일이 독립기념일이다. 네네. 근데 그게 그 용어가 그 다음에 국회에서 네. 심의 과정에서 심의 과정에서 바뀌어 버린 그게 거예요. 광복절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세 글자로 통일시키면서. 아, 뭐, 3.1절, 예. 뭐, 개천절, 이렇게 제헌절, 하면서 세 글자로 통일시키면서. 참 이렇게 반듯하게 살아야겠네요. 예. 그게 그 당시 사람들이 그냥 무심코 했던 결정 때문에 그 많은 혼란이 일어나 버렸네. 만약에 절이라는 것은 기념일을 이야기하거든요. 독립절이라든가, 만약에 건국절이라든가, 이렇게 해버렸어도 간단하네. 간단한데, 그 모호한 광복절을 써버린 거죠. 광복절을 썼으니까. 근데 그 전에 광복절을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사실은. 광복회도 이미 있었고, 광복회 있었던 것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겠죠, 아무래도. 이제 오늘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이 저기 나와 있는 그 지금 화면에 비치는 저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저걸 한번더 설명해 주시죠. 이게 좀 그러니까 광복절이라는 거는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는 것은 곧 독립이고 그다음에 광복이고 건국입니다. 이런 것이 당시에 1948년, 58년, 68년, 78년 이 계속 보도되는 신문에 건국, 독립 이런 것이, 광복절 행사 때 나오는 거고, 건국과 독립은 그대로 계속 보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1948년 8월 15일이 건국이었다는 것은, 그 당시에는 그냥 보편적인 인식이었습니다. 그냥. 신문에 다 그렇게 보도했고, 독립이라고 했고, 건국이라고 했고. 근데 광복이라는 용어도 가끔씩 나오는데, 광복이라는 용어는 그렇게 행사 때만 나오는 거고. 그리고, 이것을 주관하는 단체는 국가보훈처와 광복회가
지금은 그렇게 만들고. 하고 있는데 거기는 포함되면 안 됩니다. 거기는. 거기는 뭐 유관단체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하고 그다음에 지금은 광복회장이 기념사를 하는데 자기네들 집안 잔치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광복회에서. 그러니까 광복절이란 것은 우리 잔치다. 네, 그렇게 광복회에서. 인식하고 그래서 항상 광복회장께 기념사를 하기도 네. 허용하고 또 광복회장이 그 하면은 뭐 약방의 감초처럼 매번 그런 반일 메시지를 네, 예. 네, 하고 그러니까 한일 관계를 좀 정확히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지금 말씀드린 광복절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돼야 된다. 제가 항상 거예요. 강조하는 겁니다. 이 광복절이 한일 관계 악화의 요인이다 이게. 항상 이번에는 무슨 말 하나 이렇게 기다려다 네. 한방 방 뜯드리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일본에서는 우리나라의 광복절 경축사라든가 기념사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고. 근데 과거에는, 아, 그게 제가 몇 년도인지 기억하지 못하는데, 이전에는 대법원장이 기념사였습니다. 중간에 바뀌었습니다. 이 광복회에서 뭐, 워낙 이렇게 압력을 놓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인식이 부족하다 보니까, 광복회에서 목소리 높이니까, 어, 그런가 보다 하고 또 받아들여버립니다. 자기 거라고 하니까, 자기 거라고 생각하니까, 여기 보니까, 네. 오늘 연구리님이 김병은 소장님 감사합니다. 세계 아무리 창피할지언정 우리나라를 보았을 때 스스로 자정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멀리 돌아갈지라도 스스로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진짜로 가는 게 가장 빠르고 스스로 옳은 길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이 방송을 또 계속 이어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문재인 대통령의 역사관 예, 예. 또 문재인 정부의 그런 그 건국관 네. 이런 거는 그 부분도 조금 한번 정리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1919년 9월 4월 11일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아니죠 건국이라고 보는 시각이에요. 4월 11일. 예. 네. 4월 11일은 상해 임시정부 수립일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정통성이 있느냐? 그것은 헌법에 그 지금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나와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며라고 되어 있는 것과 거기서 나오는 법통도 아닙니다. 거기는 4월 11일은 왜냐하면 4월 11일이 11일 그 다음에 3월 27일 4월 11일 4월 19일 해서 그 당시에 상해임정 그 다음에 여러 개가 있었죠. 연해주에 있는 브라드보스톡에 있는 대한국민의회 그 다음에 국내에 있는 한성정부 이렇게 세 개가 있었는데 봄에 이것이 수립됐는데 가을이 되면서 수립되자마자 통합하자 그 목적이 뭐냐면은 국가 운영이 아니고 효율적인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임시정부를 통합하자 그래서 독립운동 단체입니다 일단 통합하자고 했을 때 일단은 13도 의회를 구성해서 출범한 한성정부를 법통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장소는 상해가 좋겠다. 외국 공간들도 많고. 예. 그래서 결국은 장소만 상해로 하고, 그 다음에 한성정부의 법통을 계승을 했습니다. 4월 23일인가 그러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그 헌법 전문에 의해서 이야기하는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할 때, 4월 10일이 수립한 대한민국 상해 임시정부는 아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가 언제 9월 11일이 되면 하나의 통합으로 통합됩니다. 그때 통합 상해 임시정부입니다. 이것이 그냥 이제 정식 대한민국 임시정부죠. 그런데 이 통합 임시정부는 어디서 계승됐느냐? 한성정부에서 계승됐습니다. 그렇다면은 4월 11일은 아무도 의미가 없는 거다. 예. 예. 그게 교과서에도 지금 그렇게, 그건 옳게, 올바르게 실려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이제 김나그네 님이 예. 아까 이제 행안부에서 행사를 주최하지만 예. 독립기념일이면 대통령이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 말씀 거예요? 맞는 말이죠. 독립기념일요? 예. 예. 그러니까 광복절이 예. 독립기념일이니까 예. 그때 행사의 주최는 예. 대통령이 해야 되는 거죠. 대통령이 해야 되는데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이니까 그러니까 행정부에서 해야 되는 거죠. 행정안전부. 그게 행안부가 한다는 행사를, 것은 곧 주인이 행안부 그 장관이라는 뜻이 아니고 그 행사의 주인이 대통령이라는 이야기죠. 그렇죠. 예. 대통령이 주인인 예. 거죠.
행안부는 그 행사를 주관하는 부서일 뿐이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항상 혼란이라는 게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것이 광복절을 해방기념일 1945년 8월 15일로 사람들이 여기기 때문에 항상 광복회장이 네, 또 기념사로. 그냥 주인 것처럼 행사를 예. 하고 항상 8월 15일 날 대일 메시지를 네. 발신해가지고 반일 감정을 항상 매년 촉발하니까 그게 네. 한일 관계를 흐트리던데도 이 우리 생일을 정확하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네. 그리고 그 스님 아까 문 대통령이 하셨던 말씀 네. 그거 한번 다시 좀 읽을까요? 슬라이드 한번 보셔가지고 한번더 정리를 해드려야 될것 같거든요. 1948년 8월, 이 부분인가요? 예, 요 예. 부분 맞습니다.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이 건국되었다는 주장은 우리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반헌법적이고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부정하는 반국가적인 주장이고 북한을 이롭게 하는 바로 이적 행위입니다. 이걸 용납할 수 있습니까? 이게 2015년 그 광화문에서 미 대사관 앞쪽인가, 지금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앞쪽인가 거기서 했을 겁니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 문화재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하는 문재인이야말로 반헌법적이고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부정하는 반국가적 주장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 대목을 이제 저희들이 소개하는 것은 무슨 뭘 비난하자는 이야기는 아니고 이제 문 대통령이 갖고 계시는 역사관이 좀 이제 왜곡돼 있는 거죠. 왜곡돼 있고 잘못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오늘 김 소장님 지적을 분명히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이게 그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이 건국되었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문 대통령이 역사관을 갖고 계신데 저거는 저렇지 않고 1945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이 건국되었다는 거. 그게 정론이고, 네. 그게 진실이고, 예. 그게 이제 흐트리기 때문에, 그 다음 이제 많은 문제점이 지금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 그러니까. 인식을 다르게 하니까 갈등이 생기고 분열이 생기고 대립이 생기고 그렇게 해서 막 나라가 이렇게 온통 혼란스러운데 이 가장 중요한 대한민국의 정체성조차도 이게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오늘 이제 방송 들으신 분들 가운데서 이런 분도 계실 겁니다. 아, 이거 뭐 어제는 뭐하고 오늘은 뭐하노 그냥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사람이 생일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강으로 따지면 출발점이 시원이 중요하고 경부고속도로라면 양재에서 출발할 건지 뭐 어디서 출발할 건지 그게 여기로부터 몇 킬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뭐 하물며 수많은 그런 이해 당사자들이 함께 모여서 국가를 이루고 사는데 생일을 언제 두느냐 문제가 아직도 정립이 안돼 있으니까 그걸 오늘 한번 우리가 집중적으로 다룬 거거든요. 돌아가신 부모님의 생일이 큰아들하고 작은아들하고 서로 다르면 싸우죠. 그리고 그거 아까 이제 오늘 부분 가운데 한번더 강조해 주셔야 될 것이 왜 그렇게 하느냐. 아까 그 이승만 네, 대통령을 피하려고 결국은 그 부분도 한번 그게 있죠. 그것도 한번 보여서 뭘 하고 나면 이렇게 딱 정리 정도는 한번 해드려야 되는 게 좋을까? 예, 요겁니까? 이거는, 예. 그러니까 아까 이제 왜 그렇게 그러면 45년을 주장하느냐? 그러니까, 45년을, 45년 해방을 기념하는 날로 광복절을 치르는, 행사를 치르는 것은 이미 이승만 정부 때부터 잘못되어 온 관행인데, 그 이전에는 해방과 정부 수립을 같은 날로 했어요. 근데 이것도 참, 그 우리나라에 어려운 사정이 좀 있었는데 이건 제가 생각입니다. 그냥 아, 그렇게 나라 행편도 안 좋은데 예. 행사를 두 번씩이나 하려고 하니까. 왜냐면은 광복절, 해방기념일 거기까지 대통령 취임식까지 같이 해버립니다. 그러면 1952년 제2대 대통령 취임식을 하루에 다 해요. 그날 그 광복절 행사 모든 게 같이 섞여 버립니다.
그거는 그 당시 생활이 어려우니까 몰아가지고. 몰아가지고 돈 적게 들게 하려고. 저는 그게 또 작용이 됐다고, 워낙 또 검소하신 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작용을 했다고 이렇게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런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하는 이현 정권 좌파들, 이 사람들은 결국 북한에 대한 종북 의식이겠죠. 북한과 지금 남북이 분단됐다는 원인을 이승만 대통령에게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분단 세력이라고 보는 거고, 이승만 대통령이 분단 세력이란 것은 곧6.25 전쟁 발발의 요인을 제공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참, 그 보통 사람들의 역사관하고 참 많이 다르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독립기념일 광복절만 제대로 잡아도 우리의 그 정체성이라든가 정체성, 역사인식이라든가 역사인식이, 여기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한일관계. 네, 한 단계 올라가는.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지금, 국사학계가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좀 사상적으로 왼쪽 분들이 많으신 겁니까? 아니면 왜 이렇게 이분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인데, 우리가 뭐 이렇게 귀한 시간 내가 이런 걸또 이야기를 해야 되고 하는 건가? 국사학계가 정리가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자료를, 글을 읽어보면,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쓰고 싶은 걸 정해놓고 모든 자료를 거기에 맞추고 필요한 거 버리고 그런 방식으로 글을 쓰는 것 같아요. 논문을 쓰더라도. 이렇게 그게 네. 근데 본인들이 원하는 결과를 미리 정해놓고. 목표로 정해놓고 네. 거기에 맞춰서 그러니까 모든 수단이나 도구는 합리화될 수 있다 이런 사고가 좀 배어 있는 것 같네요. 그러면 이것저것 모든 걸 살펴보고 반대되는 그런 자료들도 다 수합을 해서, 이게 여기에서 우리 글을 쓰면서 아 이거는 배척해도 괜찮은 자료인지 그런 판단도 하고 해야 되는데, 정작 중요한 거를 배척해 버리고 이렇게 글을 쓰는 경우, 그런 경우가 많고, 여기에서 또 나오는 이야기는 그 용어에 대한 개념이 부족하다는 것은 한자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역사 서술, 역사 인식의 혼란은 99% 이상이 기록된 한문으로 기록됐는데, 한문에 대한 한자에 대한 개념이 없으니까 영미사를 하려면 영어를 알아야 될거 아닙니까? 그냥 번역해 놨는 걸 갖고 할수 있느냐?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뉘앙스를 정확하게 파악해야죠. 그 용어 하나에는 역사적 배경까지 있는 것도 있는데, 그걸 모르고 그냥 번역한 걸로 어림도 그게 김 소장님이 이제 고증학을 하셨지 없습니다. 예. 않습니까? 그 고증학에서 이제 역사 문제를 바라볼 때는 원사료에 대한 정밀한 그런 예. 해석을 바탕으로 해서 이루는 거죠. 그럼요. 거기에서는 어떤 종류의 목표는 없고, 그냥 사실을 가지고. 그렇죠. 이 사료에서 이 한자가 어떤 식으로 쓰였느냐? 이 용어가 전체에서 어떤 용어로 쓰였느냐?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그 탕평비 같습니다. 영조 때 세운 탕평비. 탕평비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같기도 한데, 탕평비를 반수교 상, 입어 반수교 상 세웠다. 어디에? 반수교 위에 세웠다라고 왕조실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반수교 위상자 했으니까 전부 다 왕조실록 번역할 때 반수교 위라고 번역해버립니다. 그런데 반수교라는 조선시대 다리가 크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성균관 앞에 있는 거, 성균관대학교 앞에 지금. 그 반수교 위에 비석을 세울 수 없죠. 그리고 비가까지 있는데. 그리고 그림에도 반수교 위에 안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위상자는 위라는 뜻이 아니고 반수교 가라는 뜻입니다. 그랬더니 위상자는 올라가다, 그 다음에 위라는 뜻도 있고 임금이라는 뜻도 있고 뭐 어디 가라는 뜻이 있습니다. 강상풍월 하면은 강 위의 풍월이 아니라 강가에서 살면서 느끼는 풍월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그냥 자전적인 의미로만 풀이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미묘한, 특히 고전으로 올라갈수록 점점 더뭐 외국 것도 마찬가지고, 그냥 영어 좀 한다고 해서 영미사 할수 있는 게 아니지 예.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교과서도 이렇게 연구를 많이 해오셨고 또 근현대사도 자주 보시고 했으니까 해방전국 이후로부터 시작해서 대한민국의 정부 수립까지 김구 선생하고 이승만 선생의 그런 역사관은 어떻게 달랐습니까? 처음에는 백봉도 이승만 대통령의 남한만의 단독 정부를 인정했죠. 인정했다가 성시백으로부터 이렇게 포섭을 당하고 북한에 연석회의 가고 이런 과정에서 완전히 돌변해버리죠, 이제. 돌변해버리고 남한 단독 정부 수립을 반대하죠. 성시빙이라는 인물은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북한에 김일성하고 밥을 같이 먹는다 할 정도로, 불확실했구나. 예. 그래서 그 사람은 남한에서 어떤 위치였습니까? 남한에서는 이제 간첩이었으니까 이런 사람 포섭하고 하는 아, 포섭하였구나. 그런 사람이었고, 아무튼, 나중에는 결국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이제 완전히 반대하는 백봉진군은 방해까지 하고, 그렇게 하셨구나. 그랬으니까, 대한민국 건국사에서는 오점이 많은 사람이죠. 허물이 좀 많으셨구나. 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그 당시에 해방전국에서 상당히 김규식이라는 인물이 인텔이었지 않습니까? 인텔인데 거기도 뭐 같이 백범 김구하고 같이 움직였으니까. 북한에 같이 가고 그랬으니까. 그 김규식 선생을 상당히 그분이 아마 내 기억으로는 고아 출신인가 그랬는데 그런 미국의 선교사들이 굉장히 귀히 여겨가지고 고등학교 때부터 아마 미국을 유학을 보냈던 것 같은데, 예. 김규식 선생님. 김규식 선생님이 나중에 납북됩니까? 그 부분 제가 좀잘 근데 모르는 그분도 거예요. 사상적으로는 김구하고 같이 김구하고 움직였어요. 거의 같이 예. 움직였구나. 그분은 그 당시에도 다른 사람은 필기구를 부수를 쓰거나 그런데 그분은 그때마다 모든 제가 본 자료는 전부 다 만년필로 썼어요. 김규식 씨가. 예. 예, 그러니까 그 서양 예. 문물을 빨리 받아들여요. 그러면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그 당시 가졌던 시국 인식은 그냥 남한 단독 정부 수립해야 되고, 도리 없죠. 방법이 없었으니까. 이미 북한에서는 정부 수립을 했으니까. 아, 먼저 했으니까. 이미 북한에서는 소련에 의해서 모든 게 그게 다 평정돼 버린 겁니다. 일이 그러니까 끝났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남한이 소련에 먹힐 수 있는 가능성. 절박한 위치였구나. 절박한 위치에서 정업 선언을 하고,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그렇게 그 당시에는 선택지가 있을 수가 없었죠. 다른 게 없었구나. 네, 선택지가 없었죠. 그래서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판단이 이런 게 없었으면은 대한민국이 존립을 할수 없었다. 그렇죠. 예. 그렇게 보시는 분들이 예. 많구나. 그 당시에는 방법이 없었죠. 그 그러니까 참그 지도자의 그 시대를 읽는 그런 판단이나 이런 거가 거의 결정적이네요, 모든 게. 외에는. 그렇죠. 그리고 대통령의 그 판단을 후대에서 일부분 가지고 이렇게 남북 분단 세력이 이렇게 하는 거는 지극히 아주 좀 나쁜 의도를 갖고 있는 것이죠. 참 우리가 그런 경향이 좀 강해요. 네. 그거를 요즘 사람들은 그 프레임이란 용어를 쓰던데 네. 그 프레임을 짜가지고 상대방이 네, 덧붙이어가지고 그러니까. 주홍글씨로 그냥 그거 네. 하는 건데 그 내일 이제 들어봐야겠지만 여러분 내일 시간 되시면은 6시에 인복일 그 뉴데일리 회장님 전 조선일보 주필님을 모십니다. 이번에 그 연세 드신 분이 한국의 학자들을 보니까 그냥 초대 대통령 이승만이란 인물을 완전히 자기 마음대로 그냥 그렇게 조작을 해놨더라는 거죠. 학자들이 못하면 나라도 하고 가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최근에 아주 역절을 이렇게 만들어내셨는데 그 내용은 이제 내일 한번 우리가 다룰 겁니다. 그런데 참 그게 참 못된 버릇이에요. 그냥 그거를 그냥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편집을 해가지고 니는 그냥 탄핵파다, 무슨파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공격하는 사람은 한마디만 하면 되지만 변호하는 사람은 며칠을 싸워야 될거 아닙니까? 그렇죠. 한 줄을 쓰면 그 변호하기 위해서 10장을 써야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참
민족이 그렇게 뒤틀린 면이 많은지. 어떤 때는 우리 민족 왜 이렇게 사악한가 하는 그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그거를 그렇게 그 허위를 많이 만들어내고, 그다음 무고를 잘하고, 네, 무고하고. 그다음 무위정하고, 그냥 법원에 가가지고 무슨 거짓말을 하는 거, 그게 네. 그냥 뭐 처벌도 별로 안 심하고. 안 걸리기만 하면 되겠다. 그러니 참이 마지막으로 이제 요 정리하고 이제 예 아주 결국은 아까 그걸 한번 딱 말씀 가지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네요. 광복절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기념하는 날이고 또 대한민국 정부 수립은 또 독립이고 광복이고 건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2020년 올해는 원래대로 하면 해방 75주년이고 광복 72주년 또는 독립 72주년 건국 72주년이다. 예. 그걸 이제 확실히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예. 자, 여러분, 오늘 아마 처음부터 들어보신 분들은 많이 배우셨을 것이고, 그 다음 듣지 못하신 분들은 시간 내셔가지고, 꼭 처음부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참, 그런 게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 김병헌 국사교과연구소의 소장님처럼 엄지에서 나라의 생일 찾기, 나라의 정체성 찾기, 나라의 반일 그런 분위기나 이런 것이 조성되지 않도록 정확하게 출발점을 이렇게 정리해주는 아주 오늘 명강의였습니다. 광복절 특집으로 정말 70년간 잘못 치루진 기념식, 광복절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좋은 방송을 제가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음 주에도 더 좋은 그런 테마를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